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훈수 시간이네. 지난주에도 우리 화제가 됐던 마붕이 아빠, 우리 김종배 대표님, 마이브의 김종배 대표님도 나오셨습니다. 근데 매주 지금 업데이트 되는 그런 비즈니스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원래 그 시작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온 이유도, 네. 오늘 갑자기 좀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네, 네. KTX에서 SR로 바꿔가지고, 네. 올라왔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뭔가 일들이 막 전개되고, 우리 김기대 대표님과 나눴던 얘기 중에, 네. 코레일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또 그것도 실행에 옮겼더니 곧바로 또 피드백이 왔어요. 피드백이 오고, 네. 저도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가 우리 뭐 대표님께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네. 급박하게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혼수가 이게 뭐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기업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김종배 대표님은 매주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요? 물론 뭐 삼성이나 큰 기업들은 자기들이 뭐 돈이 많고 자기들은 방송국이 있으니까 뭐 매일 사내 방송도 하고 뭐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99.99%의 기업은 그걸 못 하는데. 맞습니다. 에빙이 사실 그걸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중소기업의 CEO들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네. 뭐 방송 나와 뭐 뻥 터지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성장 과정을 담고 네. 또 이렇게 매주 또 함으로써 아 내가 또 다음 주에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표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뭐 부담도 좀 되긴 하지만 네. 부담을 떠나서 야 이건 정말 언론에 뭐 일일이 다 알릴 수도 없지만 네. 이 마붕이가 자꾸 마붕이로 되네요. 마이브가 성장해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네. 차곡차곡 또 기록으로 남고 있어서 저한테는 추후 몇 년 후에 네. 소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당장 올해부터 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예, 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마페, 아까 지난번에도 마페 사업, 네네. 마붕이 폐쇄 사업이 지금 계속 꽃을 피우면서 안양에서 출발해서 네. 지금 또 창원에 예, 맞습니다. 케이텍스의 그 역 거점을 통해서 한번 하신다는 거죠? 창원역은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렇습니다. 네. 비즈니스 출장이 많죠. 네. 아마 대표님도 가보셨겠지만 창원역에서 그 산업 단지들 하고 다니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택시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네. 창원역에 있는 일부 주차 공간에 네. 마이브 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창원 마페를 위해서 마이브 존을 만들어 놓고 주차면 3면이면 됩니다. 저희는 3면이면 6대가 들어갈 그렇지, 수 있습니다. 더블 주차가 아닐까? 네. 네, 그래서 6대를 놓고 충전기와 태양광 설치해서 거기 아예 마이브 존을 만들어 놓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네. 네. 에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창원에 강연을 갔다 왔는데 아 그러셨구나. 저도 자주는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창원은 네. 항상 창원역에 내리면 그게 이제 줄을 서야 돼요. 택시 타려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KTX가 서는 시간에 사람들이 와라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한 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쏘카를 이용하거나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기도 하고 비싸죠. 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KTX도 KTX인데 창원의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시장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두시겠죠. 당연히 네 물론 창원 시장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는 충분히 그 참고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건 뭐 경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원을 찾아오는 바이어나 예, 비즈니스 비지터들이 반드시 그 뭔가를 저기 뭐 효율이죠, 뭐 또. 그렇죠. 다 내려서 바로 이렇게 뭔가 일을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런 지금 부분에서 여섯 대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스타트. 우선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죠. 시범적으로 해보고. 네, 해보고. 그리고 지금 또 코레일 쪽에 그 KTX 예약을 할 때 네. 밑에 관련 상품으로 하나를 또 아, 연계 상품화.
네. 하는 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만 원이면 네. 하루 종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창원역을 선택을 하면 네. 밑에 부가 서비스에 마붕이 예약, 마페 예약 네. 아이콘이 뜨고 네. 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 디지털 오션 나눴던 전국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 MMAS 네네 저희들이 그 얘기했던 그 서비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제 첫 발을 좀 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이건 뭐 그 현실적인 부분이죠. 아 그럼요. 계획이 아닌 거죠? 예예.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그 별도의 그 TF도 좀 뿌려야 될 것 같고 네. 기술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강릉이나 이 사업 통해서 검증이 된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또 이 지금 아. 마벤져스 저희들 그 우리 저 고정현 기자가 또 만든 이 키워드인데요. 원래 네. 어벤져스인데 마이브의 마자를 따서 마벤져스라고 해서 이번에 그 같이 그 얼라이언스를 맺은 네네네 그 네 회사 네. 이제 마벤져스라고 붙였는데 우리 지금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 기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까 어벤져스라고 되셨는데 뭐 한 5분 뒤에 마벤져스를 딱 바꿔갖고 네, 마이브 이 그 시기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초로 네. 세계 최초로 네. 마이크로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의 하나의 팀이 만들어진 거죠. 원팀. 맞습니다.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네. 설명하셨는데 좀 더 보충을 해서 네네. 그 우선은 그 마이브를 통해서 쉐어링하거나 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차량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뭐 저희 마이브가 네, 돼 있고 마이브. 두 번째는 커넥티드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링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담당하는 데가 이제 드림에이스입니다. 아 드림에이스. 네, 드림에이스는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급부상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저희 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담을 수 있는. 네. 기본 단말기를 제공을 하고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붕이에는 밥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꽃 향기를 맡으면 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죠. 예, 반드시 전기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원전 2기 이 정도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를 관리하고 또 제어하고 있는 그리드위즈가 그리드위즈죠? 예, 저희한테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에너지 매니지먼트 회사인 그리드위즈. 네네네. 네. 뭐 ESS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도토리라고 하는. 아, 도토리요? 예, 전기차 충전기도 개발을 해놓으신 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토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하시면 우리 대표님도 전기차 타시니까. 네네네. 환경부에서 무슨 카드를 발급하거나. 아, 예. 아니면 각 그 서비스 회사 네. 다 다른 아 그거 미칩니다 그거 복잡하죠 가는 곳마다 네. 어디는 이걸 대야 되고 네, 어디는 네, 안 되고 안 뭐, 로밍을 해야 되고 복잡한데 네. 도토리는 네. 마붕이를 알아봅니다. 아 그 뭔가 이렇게 네 장치를 네 도토리에 가서 마붕이 꽂으면 마붕이 몇 번이 충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그리드위즈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어찌됐건 ESS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계이기 때문에 네. 싸게 그 전기요금을 조달하고 네. 저희한테 싸게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역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역할. 네. 일단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코인블럭은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정보 처리를 해주고. 네. 그래서 본인 인증이나 네. 암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DID를 또 제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스마트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뭉쳤는데 네. 이 네 개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네. 뭔가 이제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한 타겟도 이미 정했습니다. 그 마벤져스가 돼야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된 게 있습니까? 예, 당장 제일 먼저 네. 우리 그 다른 지역보다 네. 제주도를 한번 진출해 보자. 아, 제주도. 네. 지역적으로 끝내 좋으냐 이게. 교통에 대한 어쨌든 체계 문제가. 일단 제주도는 올해가 네.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 그래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예. 그래서 아, 좋은데요, 슬로건이. 예, 카본 프리 아일랜드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고요. 아, 원래 그런 게 있었군요, 슬로건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주도가 탄소 중립 섬, 말 그대로 스마트 아일랜드로 가는데 그 굉장히 역할을 그 에너지 쪽이 해왔고요. 네. 그 풍력 뭐. 아, 그렇군요. 태양광 등등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아, 풍력이 남아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제주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약점이긴 한데 요즘 시대에 봤을 때 강점이 되는 저희한테 강점이 되죠. 아, 그렇군요. 마이브가 어디든 갈 수 있다. 다 다닐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주요 거점들에 1차로 저희가 마이브를 한 50대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그 뭐 카쉐어링 서비스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커뮤니티형 카쉐어링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상당히 지금 진도가 빠른 사업인데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MMAAS 맞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의 전 세계에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안 되겠냐,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일단 제주도에서 실증도 하면서 50대를 운영을 해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을 시작으로 백두까지 갈 수 있는 쭉 연계된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좀 진행해보자 라는 뭐 구체적 꿈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들어봐도 제주도라는 자체가, 로케이션 자체가 워낙 특징이 있고 또 차별화되어 있고 이미 리뉴얼블 에너지에 대한 그 준비들이 완벽히 되어 있고 맞습니다. 또 화석연료를 제일 빨리 없앨 수 있는 뭐 어쨌든 정책이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제주도만큼 좋은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맞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한 곳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안양 시장님께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게 안양마페를 또 열어주셨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주마페, 창원마페 계속해서 지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주도는 분명한 건 전기차 천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예,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0만 원 정도의 국비 400, 지방비 400에서 네. 그럼 뭐 거의 뭐 700-800만 원 정도면 마봉이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럼 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확정적이긴 해요. 그렇죠. 효율성이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이제 기름값이 좀 떨어지긴 했나요, 지금? 아직도 2,000원대. 뭐 세금을 줄여서 좀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1리터에 100km 가는 마봉이가 제주도에서 활약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아, 그건 괜찮은데 마봉이 한 대로 제주도를 입주하자. 네.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제주도는 순환도로를 한 바퀴 돌면 몇 킬로 되죠, 이게? 200km 정도. 아, 그러면 중간에 한번 밥을 한번 먹어야 되겠네. 그렇죠. 아니, 반 했는데 갖다 놓고 갈아타면 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페. 가다가 갈아타는 거예요. 중간 거점이 세 군데가 생길 거예요. 아. 네. 세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타고 가다가 70km 그때 마페 제시하면 바로 가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죠, 그쵸? 네. 또 바꿔서 타고 가고 또 바꿔서 타고 가고. 그러네요. 동일 기종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없고 그렇죠. 타는 분들은 굉장히 편의성이 좋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마페 들고 그대로 우도에 들어가면 우도에 있는 또 전기 마구니를 또 쓰는 겁니다. 이게 단일 차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좀 조사를 해보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용하다. 네. 그 다음에 진동도 없다. 조용하고, 그 다음 이제, 저렴하다라는. 그치,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게 최고죠. 네. 에너지 비용이. 근데 그런 점들이, 최근에 이제 고유가 시대에서도 되게 좀 급부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마페 서비스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진행할 건지 그런 구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제주 마페는 일단 5월 달에 그 국제 전기차 엑스포 행사가 5월 제가 알기로는 4일부터 6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주도에서 열리는. 예. 국제 전기차 그때 저희가 좀
제주도에 가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그 다음 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뭐, 마벤저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업체들에 모여서 이, 뭐, 크지 않은 한국 시장에서 답을 내려고 생각하고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하나의 임상 테스트 기지로 삼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하기 위한 협약들. 네. 뭐 각국 대사님들도 오시고 하시니까. 네. 국제 전기차 엑스포 위상에 맞게 저희도 지금 대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개의 회사들이 네. 좀 그 십실반 네. 기본 자금을 좀 모아서 네. 하나의 별도 SPC를 하나 SPC를 예,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를 위한 서비스 회사를 보면서 예, 제주도에 아예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도 한 1% 정도 끼워주시죠. 아, 지분 충분히 있으십니다. 예. 네. 네, 당연히. 아, 알겠습니다. 뭐, 네. 뭐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게 하나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래 시대의 그 모빌티를 어떻게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모빌티 플랫폼들을 풀어가는가. 예, 실질적인 그런 삶 정인이 되시고, 실질적인 모델에 대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냐에 대한 필요성은 네. 대중교통에 촘촘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그 지방도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이 일단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진 않아요. 네. 그 틈새를 메꾸는 게 이제 택시와 렌터카의 네. 역할들이었는데. 렌터카가 많죠. 네. 예, 아, 렌터카 천국이기도 하고요. 네. 오죽하면 이제 렌터카도 더 이상 못 늘리니까. 아, 법적으로 그렇군요. 예, 총량제로 묶어놔요. 아, 상태예요. 네. 그래서, 다른 지방도시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말씀 나온 김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경북 시도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랑 이제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1등시가 네, 예 약한 거기에 택시가 한 350여 대 있어요. 네네 개인 택시가 예 개인 택시 조합이 350여 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고민하는 게 야 이게 마붕이가 와서 혹시 우리 시장을 예. 침해하면 안 되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뭐 혹자는 그 택시는 이미 대중교통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도권 안에 좀 같이 들어오십시오. 굳이 예 거꾸로 지금 각 지방마다 만들어지는 다양한 단일화된 서비스 마스에 대한 앱도 그렇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그 서비스에 맞춰서 택시가 별도로 카카오, 뭐, 카땡땡, 아, 이건 카카오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네, 네. 카카오 택시나, 뭐, 거대 플랫폼들? 우버 택시, 거대 플랫폼들 쪽에서 돈 스스로 떼고. 네, 스스로 주지 마시고, 네, 네. 저희가 있는 그 서비스 안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 종의 공공 앱이 되는 거죠. 상생합시다. 아하. 네.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네. 굉장히 높게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걸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우선 그 택시기사들이 택시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반발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전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골에 가면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네. 대우짜리 택시를 운영해서 택시를 갖고 사실은 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세금으로 써서 그 할 수 없는 부분들 네.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붕이가 만약에 대체된다면 세금도 줄이고 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또 더 편리하고 이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영속성 있게 네. 지속 가능한 서비스로 가려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하고의 그 연계나 네. 사업화가 필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가 먼저 지역에 오픈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예산은 몇십억 투입해서 만들어놓고 끝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운송수단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야 한다. 오히려 도와주는 스포츠. 그렇죠. 네. 상생하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새로운 사업의 가장 큰 장애는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관계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상생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상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기득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가서 처음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같이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냥 환경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마페, 즉 마페 사업이 지금 아주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안양에서 출발해서 창원도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규모가 꽤 큰 사업이 스타트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볼 사업이 이건 되겠다. 물론 거기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뭐 조치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상생의 문제라든지 또 허들이 있겠죠. 그 네네. 허들을 풀어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 중심의 마페 사업은 분명한 건 그 네 개의 회사의 그 마벤저스라고 우리 뭐 기자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저 이 나중에 사진 좀 주십시오. 드리죠. 기념으로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 지역 마페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마이크 혼자는 힘이 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도 안 되죠. 또. 예. 그래서 이 네 개의 그 파트너 컨소시엄들이 SPC를 만들고 시작을 하면 그 SPC에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펀딩이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좀 확장되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은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뭐랄까요 좀 준비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최소한 우리 앞선 사업을 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다 그림이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온다는 게 다 네, 네, 네. 보이는 거죠. 네. 네. 우선 뭐 초기에 그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들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새로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고요. 네. 그 그러니까 조합하고 연계해서. 패키징하는 작업이니까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네. 분명한 건 올해 안에 확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스타트를 할 거다. 그리고 실적도 곧바로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상생에 대한 부분인데 지역 쪽하고 상생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 있는 그 팀이 이 마벤스 팀이 특히 제주도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아주 특징이 뚜렷한 그런 지역들의 네. 전체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일단 그 우리나라는 그 버스나 예.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BIS라고 해서 지금 버스 정류장 가고 있으면 그건 됐죠. 놀랍니다. 네,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온다 정확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정보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데이터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시 정보 연계하고 하다 보면 네. 말 그대로 그 지방에 적합한 최적의 마스 네. 마이크로 모빌리티도 포함되어 있는 전체의 마스에 대한 그림도 완성도 있게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대중교통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네네네. 그거는 국가가 문제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지방정부가 해야 될 부분인데, 그 과제들을 저는 이 마벤저스 팀이, 우리가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뭐 하시죠. 네네.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만약에 이 마벤저스가 가동이 된다면, 적절한 이게 솔루션이 된다면, 저는 이건 모든 지방정부가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맞아요. 네. 그게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비용이고, 다, 어쨌든 간에 뭐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고, 또 시민들, 주민들을 어떻게 뭐, 지난번에도 뭐 보호부터 시작해서, 네. 안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네, 네. 아마 에브리띵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죠,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거를 국가가 세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이런 팀들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쉽게 말하면 그걸 대체해주고 메워준다면, 저는 그, 우리나라 전체에 어쨌든 간에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그런 정책이 저는 어떻게 보면 완결판으로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야된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지하철역,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종점, 네. 그 다음에 KTX역, 네. 그 부분마다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에저 서비스가 다 구축이 된다면, 이거는 산업으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규모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탄소 그 문제, 탄소 그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뭐, 늘 이제 조언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아이템이나 사업 기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수를 주셨으니, 네. 저는 그 훈수와, 네.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실은 발로 뛰고 확장을 해보니까, 네. 아, 진짜 이거 치아는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뭔 표현이 가장 적합할까요? 마치 각본을 짠, 네. 짜놓은 것처럼 스토리, 네. 스토리들이 이렇게 쭉쭉 전개되는 게, 네. 제가 너무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한 10년 되면 다큐멘터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팀들하고 또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예. 저한테 너무 행운이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는 이 기분은 예. 정말 저는 그 소름 끼치도록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힘은 되게 들어요. 예. 바쁘니까 지방 가야 되고 너무 힘든데 예. 그래도 이게 완성도 있게 그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입체화되고 조각화되니까 네. 너무 사실 좋습니다. 네. 이런 점에는 건강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우리 또 그 마붕이 아빠께서 그 엑스포의 기초연설자 아, 예. 되셨다.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 그 네. 카본프리 아일랜드 그 제주도뿐만 아니라 네.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에 관련해서 네. 저한테 또 그 기조발제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네. 향후에 이제 미래의 세상에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네. 한번 청사진을 좀 제시해주고 네. 토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지금 디지털 혼수에서 지금까지 쭉 한 얘기들만 뽑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아젠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그 트렌드와 그 다음에 또 인프라에 맞춰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번에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서 예. 좋은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5월 6일 날. 아 그래요? 네네. 5월 6일 날?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좀 그 실황중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안 되면 녹화라고 그러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마이베테스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지금 기술에 관계된 팀이나 네. 뭐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 다 준비됐는데 네. 뭐 아까도 중요한 얘기지만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개인이 이제 우리가 뭐 집차라고 그러면 차를 사서 주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익률을 계산하면
아, 네. 그때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깊이 그때 우리가 생각 안 해봤었는데, 제가 이게 이제, 요즘 어쨌든 뭐, 지금 코인 쪽에도 얘기가 되지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작은 금액에 차를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또 네. 말씀해 주셔서 네. 번뜩 있는 아이디어가 또 떠올랐는데. 네, 어떤 아이디어죠? 내가 차를 사서 위탁하는 거죠.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이 그 갖고 그런... 있는 그런 뭐랄까 생각이 너무 또 오픈되어 있고 좋으니까. 여기 이제 누군가 지금 이제 왜냐면 블록체인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파트너가. 네. 여기서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투자자가 갖고 있는 뭐 신용을 지켜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법적으로 현재 규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네.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주도에서 하는 거는 제주도 시민들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한 대를 샀을 때 이게 우리가 나오는 거죠. 아까 뭐 이렇게 세금에서 혜택받고 만약에 한 1년에 뭐 총 투자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면 이거 운영하면 당신한테 1년에 뭐 70만 원이 배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 이제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데요. 예, 네, 물론 이게 당과 상각이 있어야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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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예. 최소한 뭐 4년은 운영을 하고 4년 뒤에 뭐 중고차가 얼마 채우는데 우리 이 흔히 리스나 네네네 아 그 회사들은 이게 계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미 시기. 진짜 이 방금 주신 아이디어는 제가 또 이게 또 띵 하는 뭐가 이거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네, 네, 미국에서 네. 이제 그 비즈니스 그 렌트카나 자동차 네. 사업자들이 확장한 일부 요인이 금융에 대한 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크레딧이 좋으면 미국은 진짜 가서 사인만 해도 차를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도. 맞아요. 물론 한국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까지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거기다가 뭐 디파짓을 많이 하죠. 보증금은. 네, 근데 네, 미국은 크레딧이 높은 사람은 정말 사인만 하면 차를 줘요. 아. 단 한 푼 안 돼도. 네, 거의 안 되죠. 진짜 돈 안 내요. 아무리 비싼 차라고 봐도.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지역에 대한 상생을 얘기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우리가 그거를 수익을 안 먹겠다. 다 안 먹겠다. 그럼 지역 주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해라. 아, 너무 그 대신에 좋은데. 그걸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렇죠. 그거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겠죠. 보장보험이나 보험사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제가 그쪽은 또 젬병이라서. 네. 이쪽은 이쪽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이거는 이쪽이 전문가 아니고 제가 전문가죠. 이건 안디의 전문가니까. 그러면 네. 저희 깊이는 모르지만 참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깊이는 모르지만 다양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미디어 회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와이바한테 특히 이제 상승을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기존에 그 지금까지 그런 우리가 산업이라는 거는 철기 시대 산업은 사실은 돈 많은 개인이 했던 사업이죠. 그래서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2000년 이후에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시대는 그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투자를 받아서 회사가 큰 회사들이죠. 근데 이제 2030년 이후에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뭐 요즘 다오라고 그러죠.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토노머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이제 자율 조직이죠. 그러니까 참여자와 이용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데 이런 회사들이 최근 20년 동안 어떤 그 틈새에서 어떤 걸 갖고 돈을 벌었냐면 참여자와 이용자들의 무료 노동과 그들이 만들어진 트래픽을 통해서 돈을 벌고 앉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의 디지털 시대의 정신이라는 이 필라스피는 스피릿은 오픈하고 쉐어해야 되는데 독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글이 야후를 이긴 결정적인 이유는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조그만 돈을 쉐어했는데 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시장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지금 구글이 너무 지금 독점이지만 구글이라든지 뭐 지금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독점을 한 시장을.
지배 사업자니까. 예. 오프라인에서 보이니까 치는데 이걸 안 보이니까 안 못 치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걸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지구촌에서 다 문제가 됐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그게 조회수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비즈니스라는 건 반드시 오픈돼야 되고 공개가 돼야 되고 반드시 쉐어 공유가 돼야 되고 그 쉐어는 우리 쉐어홀더 주주도 쉐어홀더라 하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지분도 쉐어가 돼야 되고 네. 데리케이트 공헌 그 지역에 반드시 공헌하는 그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 네. 요즘 뭐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촌스러운 말이고 훨씬 더 앞서야 된다. 이 얘기가 이미 제가 창업할 때 23, 24년 전에 저는 그 플라스피로 창업을 했어요. 네.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마벤저스가 만약에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SPC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 근데 좋은 그 말씀이세요. 이용자들도 수익을 쉬어야 나가는 나중에 이용자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 주식을 자기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쓰는 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없이 쉽죠.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게 좁고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반드시 제가 그 저희 그 마벤저스와 또 공유해서 네.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계속 나오는 건가요, 진짜 그것도 뭐, 궁금하네. 그만 나올 때까지 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 또 다른 그 비전이나 또 저한테 가치를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과제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할 것 같고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방금 말씀하셨던 철학. 철학과 그 가치를 정말 다시 한번 네. 되새김질 하고 준비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키노트를 했을 때 네. 거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비즈니스 필라스피는 오픈, 쉐어, 데리케이트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반드시 현지에 있는 그 이용자와 참여자와 지역이 그 수익을 나눠간다. 야, 되게 편의점도 가져가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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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있는 게 제주도에 우리가 필요한 차가 100대예요. 그래서 그 100대를 제주도의 도민들한테 최우선권으로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나 한 대 사고 싶어. 대신에 뭐 맥시멈 두 대야. 그 두 대를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산 거 갖고 수익을 내서 가져오고 또 일부 수익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마봉이 아빠는 대표님은 차를 파는 걸로 이미 수익을 갖고 온 거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또 다 그 또 에너지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수익을 가져가고. 그 대신에 그 도민들이나 제주 시민들은 거기서 자기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로서 일부 가져가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금융 설계를 이제 하셔가지고, 네.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렌트카나 리스하는 회사들이 활동한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받으면 되고 어떻게 하면 따라락 나오고. 근데 어쨌든 지금 베네핏은 지금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더욱더 좋은 게. 한 대를 구매를 하면 반값 이상 맞습니다. 세이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거는 참여자로서는 상당한 그런 베네핏이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다음번에 나오면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렸는지 공유 한번 안양도 하더라고. 창원도 저는 뭐 땡땡시도 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접근하는 것이 예. 현지 있는 분들도 지역에 계신 그 뭐 지자체장이나 시민들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지 않겠나. 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막 머리가 막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예, 지금 막 뭐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마이브 마봉이 아빠 우리 김종배 대표님을 모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또 익사이팅하게 또 이 사업을 성장시킨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당연히 또 다음 주에 또 더 업그레이드된
네. 네, 또 스토리를 갖고 오셔서 예. 또 말씀 나누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뭔가 새로운 걸 제가 또 아마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이거 토픽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과제를 드리고, 계속 스트레스를 드리고, 건강한 생산적인 스트레스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네. 다른 분들을 제가 빨리 한 분을 좀 추천을 해서 그분도 한번 훈수를 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기 또 여기 계신 분들 꼭 오시면 좋고. 네네네. 그 제가 어쨌든 에이빙으로서 해드릴 일이니까 이건 미디어 네네. 회사로서 당연히 네. 해드릴 일이고. 네. 저희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쁜 시간에 전국에 지금 부산 찍고 뭐 다시 찍고 오셨는데 우리 김종배 대표님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또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